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 보이네. 저기 미래에서 온 건데 미꼬운입니다. 제네시스 EQ500 반자율주행으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은 개뿔이 테슬라나 자율주행이 되는 거지. 아직 자율주행 되는 자동차들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제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내리막 도로 구간입니다. 핸들을 약간 흔들어 주면은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신호를 주면은 계속 자율주행이 됩니다. 반자율주행이 됩니다. 빈번한 곳입니다. 주의 운전하시기 여기는 바랍니다. 고속도로라서 핸들을 잡으라고 나오는데 그냥 살짝 이렇게 흔들어 주면 돼요. 여긴 고속도로라서 여기 HDA 이렇게 떠요. 그러면서 일반 도로보다 좀 더 괜찮은 주행을 해줘요. 만약에 저기 속도 제한이 카메라가 나타나면은 자동으로 얘가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간 단속 중인데 구간 단속 딱 그 110미터 킬로 이하로 딱 달려줍니다. 얘가 뭐 혹시나 좀 빨라졌을 수도 있는데 차가 다 느리게 해줘요. 어쨌든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은 아주 편합니다. 얼마나 편하냐면 핸들을 계속 잡고 운전을 해야 되는 차에 비해서는 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카브에 주의하십시오. 사람이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뜨문뜨문 신경을 써주기 때문에 훨씬 피로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운전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냥 자동차로는 부산까지 가는 게 거의 녹초가 됩니다. 녹초가. 뭐 젊은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도 언제부턴가 굉장히 운전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한 30분만 운전하면 되게 피곤하고 1시간 운전하면 무조건 좀 쉬어야 되는, 2시간 하면 정말로 괴로운데 이 반자율 주행을 하면은 뭐 한 2시간 정도는 그냥 뭐 별로 힘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번씩 흔들어주면서 그냥 가도 되니까 2시간 정도는 그냥 좀 갑니다. 가다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속초 정도는 그냥 논스톱으로 가요. 약 1km 특별히 화장실 들려야겠다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논스톱으로 실제로 달려본 적도 있고요. 논스톱으로 가는데 뭐 특별히 문제 없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쉽게 운전할 수 있어요. 아주 힘들지 않고 한 4시간 이렇게 장거리로 빈번한 곳입니다. 주의 운전하시기 아직까지 바랍니다. 해본 적은 없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아주 편해요. 한 2시간 정도는 뭐 그냥 괜찮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장호원 감곡 11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감곡 IC까지 왔네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음성군을 지나고 있네요. 음성군. 자, 서울 가서 보겠습니다.